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신약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쭤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열두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경고, 마지막 만찬. 보통 유월절 되면은 예루살렘에는 수백만 명이 되는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사람들로 차고 넘쳤습니다. 아마 그에는 또 얼마나 많이 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예루살렘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에서 빵을 구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양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일행은 양도 없고, 양을 구울 자리도 없고, 앉아서 먹을 장소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선생님, 어디서 유월절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식사할 장소를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일단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도 길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두 명을 보내시면서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를 따라가서 그 집주인에게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있었어도 물한 동이 가지고 가는 남자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동이를 던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을 끝까지 따라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야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제자는 그 혼잡한 사람들 사이를 뚫고 물동이를 든 사람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사람이 들어가는 그 집주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쓰실 방이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주인은 큰 다락방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주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끝까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못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셔서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예수님의 애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의 발을 씻겨주고 싶을 정도로 존귀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거기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이미 모욕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욕한 자라는 말은 온몸을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발만 씻으면 언제든지 온몸이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모두 한 사람씩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그 사람이 접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그들을 붙들어주셔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고 나중에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한 사람이 배신할 것도 모르셨을까 하는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완악함은요, 그 말을 듣고도 뻔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에게 물을 때 가룟 유다는 안 물었을까? 가룟 유다는 안 해? 하고 가만히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도 아마 예수님한테 저요? 하면서 물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다 묻는데 안 묻고 가만히 있기에는 좀 그럴 거니까요. 아,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요. 그 계획이 없는 것처럼, 그럴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자리에 앉은 자가 예수님을 판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즉, 그릇에 손을 넣는다면 바로 옆에 있는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 사람은 자꾸 예수님과 같이 손을 그릇에 넣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손을 예수님과 같이 넣지 않으려고 해도 손을 넣다가 보면 예수님의 손과 같이 그릇에 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발을 씻기는 것이나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분명히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양심이 화인받은 사람은 그것이 기회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양심은 굳어 있었습니다. 끝까지 생각을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는 것이지만은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어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평생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만 끼친 사람을 두고 말할 때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영혼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그 떡을 떼고 또 떼고 하면서 한 조각씩 한 조각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곧 육체를 찢으면서 죽으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떡을 먹는 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먹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전부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옛사람은 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없습니다. 죄짓고 거짓말하고 방탕하던 옛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신 떡을 먹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아무리 죄인을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들어도 죽은 사람은 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의 모든 죄도 그 사람과 함께 땅에 묻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굳이 우리의 살이 찢어지지 않아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떡을 먹으면 죄 용서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굳이 비참하게 고문당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큰 잔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을 마시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나의 은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피의 은약, 곧 생명의 은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자는 전부 다시 살리신다라는 은약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전부 이 피로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새 포도나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천국에도 포도나무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육체로 살아서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할 것이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시 포도주를 마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는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가 임박했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실 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제자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냄새나 썩은 것을 다 몰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살아있기만 하면 이 세상의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도의 천국도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으므로 우리가 결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예, 안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육신을 벗고 완전히 때묻지 않은 새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달리 닦고 마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망의 썩은 냄새는 사라지고 천국의 향기와 기쁨이 충만하게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사람이 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천국의
살고 있는 자의 아름다움. 이 세상에 있지만은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은 삶의 모양들, 즉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감으로 세상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삶의 법칙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금 이 땅에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듯이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기회를 주십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회개하고 옛것은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 기회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자로 이 땅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에게 은총을 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심으로 또 주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뜻만 쫓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오늘 하루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드러내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고 무엇인가를 쫓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천국의 향기를 뿜어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보여주는 멋진 삶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고 있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이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생명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빛이 비추어지게 하시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심으로 주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어 주의 말씀만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멋진 삶이 되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는 즐거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